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티어 이제 5, 6을 언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언락을 했죠. 이거 무조건 원유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이 원유를 하셔서 플라스틱과 고무를 얻으신 다음에 산업용 제조 기계를 언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기를 이용해 가지고 고중량 모듈식 골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언락하고 언락하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언락을 하면서 480 벨트를 이제 쓰게 되면서, 그렇죠? 480 벨트를 쓰면서 이제 완벽한 이제 자동화 대량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480 정도만 돼도 대량화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량화를 하느냐? 지금 마크 2잖아요. 240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노가다를 열심히 해놨습니다. 여기 근처만 쑥 돌아다니면 노가다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영상 밑에 맵 사이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죠? 파워 슬러그 위치를 맵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맵에서 어느 정도 한95% 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위치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띄워놓고 열심히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노가다 하시면 되고, 여기 부분만 하더라도 많아요. 여기 부분만 하더라도 한 2, 30개는 얻을 수가 있고, 이쪽 원유 쪽이거든요.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이따가 자원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기도 많아요. 두 군데 하시게 되면은 38개 정도는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두 배, 200%니까 두 배죠. 두 배를 올리게 되면은 480이 돼요. 그러면은 벨트도 이미 이제 480짜리가 있잖아요. 저거 언락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면은 분당 480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대량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원유. 이제 원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를 진행을 함에 앞서서 이제 저희는 원유 추출기. 그쵸? 원유 추출기로 해가지고 이제 원유를 뽑아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제소를 이용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 거예요. 원유 넣어서 플라스틱.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행히도 정제소가 크긴 하는데 올라가져요. 감사하기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 들어가는 곳. 그쵸? 들어가는 곳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쭉 하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해놨어요. 로드 플라스틱 우측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고, 나오는 입구고, 올리는 거 석탄 발전기 할때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올리시면은 되고, 아니면은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쵸? 이게 우측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좌측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파이프 연결 라인 쪽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좌측 라인에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를 맞춰가지고, 놓으시면은, 안 맞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반대쪽 라인도 해가지고 양쪽 라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좀 그렇다 싶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 담고 여기다 놓고, 똑같아요. 여기다 이제 정제수 놓고, 그쵸? 나오는 곳을 하셔야 나오는 곳 이쪽을 나오는 곳으로 해놓고, 여기다 하나 체킹을 해 놓으시고, 여기다 이제 병합기 놓고, 이쪽에다 라인을 맞춰서 쭉 최대까지 끌어 당기신 다음에 이걸 다시 없애고, 정제수를 놓고 화살표를 맞춘 다음에 한 칸, 두 칸. 한 칸만 해도 되겠는데? 한칸 했었구나. 화살표를 맞춰놓은 다음에 한 칸. 이렇게 한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하셔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 맞춰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지지대 한 칸 두 칸 올리고 7번 놓고 파이프라인 끌어와서 놓고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했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 연결 따다다다다 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원유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원유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원유 들어가는 위치죠. 여기다 놓고 그냥 쭉 가셔서 놓고 8번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다가도 하나 놓으셔야 돼요. 왜?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죠?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원형 구역이 이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모난 곳에 맞춰가지고 하나 더 놓으시고 놓고 하나 더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그래야 반대쪽으로 이거를 짧게 돌리면은 그쵸? 돌리면은 이쪽이 원형 구역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되시면은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지금이 안 돼요. 프린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양쪽 라인으로 10개씩 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바뀌 업데이트 6에서 바뀐 건지 7에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님께서 팁을 주셨어요. 옛날엔 여기서 복사를 하고 이제 다시 여기다 넣고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편리가 바뀌어져 갖고 이 상태에서 지금 체크가 뜨잖아요. 이 키라는 그렇죠? 이 키를 눌러 하세요. 보시오. 이 키 이 정도 됐을 때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설정 복사 됨 뜹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하시면은 붙여넣기 완료됩니다. 편해졌죠? 편해졌죠? 굳이 넣어서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동일한 거 쭉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추가를 하나 더 주네? 왜 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이쪽 가는 길이 똑같아요. 이쪽이 석탄 가는 길이잖아요.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원유를 눌러보시면은 초적 반대쪽 이쪽에 이제 석탄이 석유가 좋은 게 많아요. 순수 원유 노드가 두 개에다가 보통이 두 개거든요. 총 네 개가 존재를 해요. 보세요. 이렇게 띵 띵 띵 이렇게 많이 뜨기 때문에 이쪽까지 와가지고 이제 석탄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서 전기까지 제가 연결을 해놓고 오케이 수쪽까지 갔고요.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벨트로 끌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수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되고요. 그럼 여기에 원유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초반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연료까지 해서 이제 발전기까지 해서 이 네 가지로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저희 끝에까지 가져가서 저쪽에서 컴퓨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저희 이제 만들기 쉽죠. 이미 다 모든 게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블루프린터 이쪽 놓고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제 벨트가 있게끔 이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설치하시게 되면은 슝 그 다음에 간단하죠.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강철 파이프 90개가 없다고? 강철 파이프 90개 가지고 오고요. 여기다 다시 블루프린트 총 10개를 놓을 겁니다. 아,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어디 갔냐? 아니, 내가 이것도 설치를 안 했나 보구나.
아, 또 가서 또 블루프린트 또 다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돼 있고. 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를 놓고 좌가 아니죠? 우측이니까. 이렇게 붙여서 놓으시면은 됐죠? 슝. 여기가 지금 연결해주고, 여기도 지금 일일이 다시.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총 10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당 30이잖아요. 하나당 30이기 때문에 총 10대. 10대 가능하고요. 여기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없죠? 바닥이? 바닥 없고, 여기 지금 다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 그러면은 나와봐, 니네 나와봐. 10대를 하시게 되면은 분당 30의 원유가 필요하고 플라스틱이 분당 20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트는 240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좀 바닥을 더 놓아줘야 되겠죠? 쥬프 놓고. 어차피 많이 필요해요. 금방 하니까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 블루프린트. 재료가 다 있죠?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맞춰서 슝!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기도 금방 하죠.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블루프린트 이것만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선 좋은데, 좀만 더 컸으면 어떨까란 해줘도 용하는. 야, 너 뭐야? 뭐야? 깜짝이야. 너 언제 어디서 그것도 올라온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생산 놓고 원유 추출기를 넣으려면은 모터가 없고, 모터는 여기 있고, 놓고 전기 연결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아, 착지 못했네. 기본적으로 이제 240일 거예요. 이게 지금 순수잖아요. 순도 높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보통이 120인데 순수가 되기 때문에 24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다가 싹 다 넣게 되면은 600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쪽 라인당 30개고 10개 놓은 이유가 하나, 9개죠. 현재 9개. 하나 더 놔야 돼요. 놓은 이유가 양좌우로 하시게 되면 600이 되죠. 그런데 파이프라인은 현재 300밖에 안 되죠. 그렇죠? 총 분당 300. 근데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파이프 마크2가 나오기 때문에 600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미리 여기 놓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전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어쨌든 여기다 놓고 와서 그 구간을 확실하게 체킹을 해 넣어야 되겠죠? 여기 딱 체킹을 해 놓으시고, 밑에도 또 쌈박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쌈박질 하기 싫어.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이제 원유가 오죠? 여기다 이제 펌프 라인을 반대로 놓고 쭉 하시면은 이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먹어야 돼요. 좋아요.
니들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아, 총 먹어야 되는데, 총. 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전기 연결. 전기 연결하시면은 원유가 들어가면서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 나온 플라스틱을 나오는 플라스틱을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이쪽 반대쪽에서도 이제 나와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플라스틱 완성 됐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죠? 처음 접을 때 올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들어왔다라는 게 쭉 이제 올 거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야 총 10대죠. 금방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럼 이쪽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은 되고 여기는 뭐 간단하죠. 그냥 일자로 쭉 오시면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더 미리 측정해놓고요. 연결하시면은 이쪽까지 원유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고 있죠? 앞쪽에서 이제 앞쪽부터 이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체킹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죠. 위에 중요 잔여물 플라스틱은 이미 다 이쪽으로 쭉 나가게 될 거예요. 플라스틱은 쭉쭉쭉쭉 나가서 플라스틱 완료가 됐고 저희는 이미 이제 고무도 필요해요. 고무 그쵸? 고무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무를 우선은 모아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만 고무로 바꿀까요? 이쪽을 생산 라인을 고무로 바꿔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고무도 똑같아요. 분당 V를 하고 그 다음 이쪽을 없앤 다음에 이쪽을 해서 고문 이쪽으로 오케이 됐죠? 우선관이 우선관 기술 언락을 위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로다가 뭐가 없니? 강철 파이프가 없어? 고문 잘 나오고 있죠? 이제 강철 파이프 모터도 없는데? 오케이 모터 모터도 이것도 하려다가 근데 뭐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그냥 놨는데 할까? 이제 여기서 연료를 얻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정제기를 해가지고 코크스로 해가지고 중유 잔여물을 전부 다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3개 하나 둘 3개 하시고 여기서 똑같이 그냥 밑으로 다 넣어버려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예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중요 잔류물이 이제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고
나중에 연료로 만들고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플라스틱을 무한대로 얻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중류 잔여물을 처리를 안 해주면은 그쵸? 시스템이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류 잔여물을 완벽하게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20씩 나오죠. 20씩 나오기 때문에 총 200이 필요하고 200. 어 잠깐만. 여기 아 고무는 20이에요. 고무는 20인데 플라스틱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가 100이고 플라스틱 5개이기 때문에 150이라고 체킹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무는 금방 없앱니다. 고무는 금방 없애버리기 때문에 석유 코커스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V 하시면은 됐고 여기다가도 이제 파워를 연결해 주시면 이제 끝났어. 여기는 끝난 거고 여기다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병합기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코커스가 나오고 여기다가 연결하시게 되면은 나오죠. 그럼 이제 코커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코커스를 어떻게 하느냐, 싱크패드를 없애버려요. 포인트도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은 이쪽 다 싱크패드로 없애버리면은 완벽해지죠? 문제 하나 없어지죠? 좋아요. 나오는 속도도 분당 120. 그렇기 때문에 하나 따로 빼줘야 돼요. 하나 더. 딱 고무는 여기까지. 고무는 여기까지고 저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빼고 우선은 이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여기 넣으시면은 이제 그 됐죠? 완벽하게 체킹이 됐고 120개, 120개, 360개. 어차피 중유가 조금 쌓일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까? 잠깐만. 전체적인 양을 따졌을 때 150의 장유 주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상관이 없고요. 원유 끝까지 지금 다 오고 있죠, 이제? 끝까지 오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다. 여기까지죠. 다 오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제 구리랑 아니 구리라네요. 플라스틱이랑 고무 뭐 벌써 200개 쌓였죠? 벌써 200개 벌써 800개 이거 챙겨가지고 이제 본진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놓고 정렬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플라스틱이랑 고무 제가 좀 노하다 한 다음에 본진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무를 가지고 우선 여기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고 이쪽에다 우선 이거부터 넣어요. 넣고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랑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넣으면 되겠죠. 우선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독면도 넣어주시고요. 이거 천도 있어요. 작물 여기 천 방독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무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또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미리미리 여기 넣고 두 개 됐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이랑 고무는 우선은 이제 필요 없고 가지고 오고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이거. 이거. 이게 있어야 컴퓨터를 만들고 고중량 모듈식 골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걸 넣으려면은 케이블과 모터가 여기 없을 거예요. 케이블은 있네요. 모터는 수쪽에서 어차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아예 선택하고 부족하네. 오고 넣으신 다음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건 못하죠. 고중량 모듈식 골조가 있네. 이거 어디서 얻었냐면요, 돌아다니다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하드 드라이브도 제가 이제 3개 정도 더 얻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쯤엔 하나 있을 거예요. 어쨌든 3개의 그또그 우주선이 있기 때문에, 부서진 우주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다 보면은 고중량 모듈식 골조를 얻게 됩니다. 있네? 모터만 있으면 이거 할수 있겠네요? 25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이거긴 한데, 이건 어차피 이제 자동화를 할 거고, 금방 합니다. 다 있고, 제트팩도, 연료랑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연료를 구하려면 이게 해야 돼요. 포장기 이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랑 오케이 모터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모터 넣었고요. 이걸 먼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포장 연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뭐 제트팩이라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트팩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거리 이동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 하이퍼튜브를 이용해서 제트팩이 있으면은 정말 멀리 빨리빨리 날아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쪽 원유까지 날아가는 데만 해도 진짜 오래 뛰어가요. 왕복 한 3분 걸릴 거예요. 근데 제트팩이 있으면은 편도 날아가는데 거의 한 10초 정도? 5초 정도만 있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하이퍼튜브랑 제트팩. 그래서 먼저 이걸 할 생각이기 때문에 25개 있었던 걸로 해가지고 이거 언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렛츠고! 뚱! 하고 넣어놓은 것들 모두 다 나와. 이것도 언락하고요. 방독면은 업데이트하고요. 이제 티어 5는 다 끝났죠? 와우! 이제 티어 6! 티어 6에서 이거 아직 안 되죠? 이거 이제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트팩도 이제 가가지고 다시 원유 쪽에서 포장 연료를 하시면 되고, 모노레일도 아직 안 되죠? 아직 안 되고, 파이프라인도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부피가 600까지 가능하죠? 6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좌측에다가 10개를 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초당 40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벨트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더 많은 대량 생산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조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중량 모듈식 골조를 해야 되고 컴퓨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거를 하고 싶긴 한데 저걸 업그레이드 했으면 이제 안 나오는구나. 예전에 이게 고중량 모듈식 골조랑 컴퓨터는 나오는데 고중량 모듈식 골조는 안 나오네요. 이제 패치됐구나. 고중량 모듈식 골조를 이제 만약에 쿠폰으로 사게 되면은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아놨나 봐요. 여기 있네. 50개 티켓 6개? 6개? 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가격이? 이 꼼수를 못쓰게 막아놓은 건가? 6개. 그리고 6개. 18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18개는? 아니, 그냥 만드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고, 여기 시청자분께서
이걸 톱업퓨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황이 필요하네. 황도 제가 미리 가져왔죠 저번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언락 하시면은 이거 가능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려면은 압축 석탄이 필요해요. 조립기에서 이제 압축 석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립기? 압축 석탄? 몇 개만 좀 만들어 볼까요? 종기가 어딨어? 여기다가 압축 석탄 있죠? 황이랑 석탄 넣게 되면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다음에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언락이 되겠죠? 이거는 아마 정재기에서 만들 것 같은데 터보 연료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석탄이 들어가고 황이 들어가야 돼요. 석탄, 황, 압축 석탄이 들어가서 터보 연료가 되는 걸로, 연료가 다시 들어가고 터보 연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압축 석탄이랑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섯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만드는 과정이 엄청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효율이 엄청 좋았? 만든 것만큼에 비해 좋았나? 안 좋았나? 모르겠네. 좋을 거예요. 압축 석탄 자체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러면은, 연료가 없네. 아, 연료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석탄 발전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압축 석탄 자체도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25개 들어가서 25개 들어가잖아요. 1대1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1대1 비율인데, 어우, 여기 전기가 1대1 비율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일반 석탄을 넣게 되면은 분당, 아니, 옥수 말고 석탄을 넣게 되면은 분당 15잖아요. 그래서 240개를 지금 16개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분당 15. 근데 여기다 압축 석탄을 넣게 되면은 분당 7.4예요. 7.1. 거의 두배 이상이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노드 하나에다가 황이 하나 있으면 현재로서는 240개가 되기 때문에 18개를 놓지만, 아니 16개를 놓지만 압축 석탄으로 만들게 되면은 32개를 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노드로. 이게 저도 알기로는 좀 퓨엘이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귀찮지만 효율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패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